자, 여러분 교재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양괄호 2번에 보시면 대지에 조경이 나와 있죠. 네. 쉬운데 시험은 자주 나와요. 자, 조경 대상부터 밑줄 그으십시오. 자, 대지 면적이 200 정도 이상입니다. 밑줄 그으십시오. 면적 200 정도 이상인 대지 줄 그으시면 되죠. 자, 우리 건축국에서는 면적이 200 정도 이상인 대지에, 네,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그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 대지 면적이 얼마죠? 200 정도 이상인 경우고요.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부서,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 정도 이상이어도, 네, 조경 조치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조경 조치를 아니할 수 있는 대상, 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박사님 첫 번째. 녹지지게 건축하는 건축물은 상식이죠. 용도지게 뭐죠? 녹지지역이니까 사방이 녹지지역인데 법으로 조경을 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것처럼 조경이 면제됩니다. 자, 두 번째 니언번, 디귿번, 세 번째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정답을 많이 결정하죠. 꼭 구분해서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니언번은 네, 대지 면적 얼마라고 되어 있죠? 5,000제곱 미만입니다. 면적 5,000제곱 미만인 대지죠. 대지 면적은 5,000제곱 미만인 대지에 근처는 공장이죠. 공장. 공장은 조경이 면제됩니다. 대지 면적 5,000제곱 미만인 공장은 네, 조경이 면제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연면적 합계죠. 연면적 합계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500. 연면적 합계 기준 1,500제곱 미만. 1,500제곱 미만인 네, 공장은 조경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돼. 대지 면적은 5,000제곱 미만인 공장, 연면적 합계 기준 1,500제곱 미만인 공장은 조경 조치를 면제한다는 이야기죠. 두 개를 혼동해서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 이렇게 나오잖아. 연면적 합계 5,000제곱 미만인 공장은 조경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그런 식이죠. 두 개는 혼동 많이 하겠죠. 그래서 늘두 개는 나란히 비교합니다. 대지 면적 기준 5,000제곱 미만, 연면적 합계 기준은 1,500제곱 미만인 공장이 조경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상식이에요. 쭉 읽어보십시오. 뭐, 산업단지의 공장,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나무를 심었을 때 말라 죽겠죠. 그래서, 네, 조경이 면제되고요. 축사, 뭐, 대지 우리 앞에다가 장미꽃 심어 둘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가수연출은 아까 존치간이 몇 년입니까? 3년 이내에 네, 철거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3년 내에 철거해야 될 건축물에 조경을 강제하진 않죠. 상식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영번 조심해야 되죠. 연면적 합계 1,500 정도 미만인 물류시설은 조경이 면제됩니다. 연면적 합계 1,500 정도 미만인 물류시설은 조경이 면제되는데 단 줄거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면제입니까? 조경을 해야 합니까? 조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연면적 합계 1,500 정도 미만인 물류시설도 조경 대상이 돼요. 이런 게 정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역 조심하시면 되지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밖입니까? 도시지역 밖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 경관이 좋죠. 법으로 조경을 강제하진 않죠. 그래서 도시적 밖에 건축하는 것처럼 조경이 면제된다 하시면 되고, 단 도시적 밖에여도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면 곧 신도시 개발이 예정되기 때문에 네, 도시적 밖이지만 대지 면적이 200제곱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지 뭐. 다음 내려오시고요. 공개공지는 확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공개공지 확보. 쉬운데 시험에는 엄청 자주 나오죠.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 확보 대상, 동그라미 1번, 그리고 2번에 확보 대상 건축물과 용도, 여기까지는 반드시 암기 다 하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제가 저쪽으로 가서 같이 외울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 있는 내용 적지 말고 집중하셔서 네, 같이 정리해 볼까요? 암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시고. 공개공지죠. 이제 공개공지가 무엇인지, 네. 그림 그리고 하진 않을 거고요. 이런 의미였죠. 대지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 대지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겨서 시민들이 휴식 공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네, 만들어서 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부분을
근처법상 공개 공지라고 하는 거죠. 대지 일부를 근초하지 않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죠? 공개 공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건축주나 이건 강제적으로 공개 공지를 제공해서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게 해야 될 용도직입니다. 이런 도시지역밖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도시지역 밖에는 저뭐 농촌이나 어촌 가면은 곳곳에 그냥 나무 그늘이고 쉴수 있는 바위도 있고 하니까 뭐 공공지를 강제하진 않죠. 우리 도시지역에서 전용 공업지역에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래서 공공지가 필요한 용도직입니다. 다음에 용도직이 건축할 때만 공공지를 확보해라. 그래서 공개공지를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용도지역이에요. 어떻게 외웠죠? 일준이, 상준이 그렇게 외웠죠. 일준이, 상준이 그렇게 외웠습니다. 표지 보십시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럼 전용주거지역은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가 필요하지 않잖아.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죠. 일준이. 상준이 뭐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죠. 그럼 상업지역은 몇 개죠? 네 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사업지역 모두 공공지역 확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상업지역이죠. 주거지역은 일준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확보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상업지역 네 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모두 공공지역 확보 대상 지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니까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은 공공지역 확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타 허가권자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구역도 공공지역 확보 대상이 될수 있죠. 일준이와 상준이 이어놓고 그다음에 자이 확보 대상 용도지역에 건축주가 건축을 할때그 건축의 용도가 다음에 당하고 그리고 규모가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 공공지역 확보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공공지역 확보 대상 건축의 용도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 철저히 외우셔야 돼. 대충 이렇게 보고 시험 치니까 답을 못 찾죠. 공공지역 확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용도입니다. 같이 외워요, 같이. 문화 및 집회 시설. 예를 들면은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은 예술의 전당 모두 문화 및 집회 시설 맞죠? 공공지역 확보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그 왼쪽 골목 뒤뜰에 가면은 공공지 있어요. 휴식 공간. 지하철 딱 나오면은 왼쪽에 보면 있습니다. 네. 공공지역 확보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세종문화회관 딱 그렇게 가시면 되잖아. 숙박시설. 숙박시설. 바다문 자켓가 숙박시설. 5천 정도 이상의 숙박시설이니까 모텔입니까? 호텔입니까? 주로 호텔. 그럼 서울 시내 탁 일곱 호텔은 대부분 공공지역 확보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호텔, 숙박시설 기억하면 되잖아. 공공지역 확보 대상이죠. 판매시설. 바닥면적 각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시설이니까 대표적으로 뭐죠? 백화점. 그럼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은 공공지역 확보 대상이다. 판매 시설. 다음 판매 시설 뒤에 보십시오. 농수산물 유통 시설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런 거 정답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매 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 시설은 공공지역 확보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판매 시설인데 농수산물 유통 시설이잖아. 공공지역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런 거 정답 결정하잖아. 판매시설 백화점부터 이어오면 되죠. 그 다음에 업무시설 63빌딩 현대 개동 사옥 그 다음에 우리 강남역 사거리 삼성물산 빌딩 뭐 이런 것도 다 업무시설 공공지역 확보 대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운수시설 운수시설인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휴식공간이 필요한 것은 화물터미널입니까? 여객입니까? 여객터미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청사 이런 것은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물이 되는 거잖아. 문화비치비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도 보이죠? 네, 종교시설. 아, 교회 성당 사찰도 확보 대상 용도지역에서 그 바닷물 잡기가 5천 주 이상으로 근처하면은 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공공지역 확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암기하시면 얼추 나왔잖아. 꼭 외우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 확보 대상 용도지역에 확보 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근축물로서 그 규모가 바닥면적 합계 기준 얼마죠? 5천. 바닥면적 합계 기준 5천 제곱 이상이면 근축법상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면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다. 매번 자주 보면 되지 뭐. 이것을 레벨되고 처음에는 좀 고생 좀 하셔야 되죠, 처음에. 나중에는 쉬워진다니까. 확보 대상 용도 지역에, 확보 대상 용도에 해당하면서 그 근축물의 규모가 마당면적 합계 기준 얼마? 5,000도 이상이면 대지의 일부를 근축하지 않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공개공지 확보 면적은 밑에 보십시오. 대지 면적 얼마? 10%, 10%.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범위에서 구체적인 면적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10% 범위를 꼭 외워야 되죠. 대지 면적이 10% 범위 내에서 확보 면적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 공지를 설치해서 제공하면은 그 건축 쪽에 상주입니까? 벌주입니까? 상주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건축지를 완화할 수 있으면 무엇을 완화할 수 있죠? 박살해 보세요. 무엇을 완화합니까? 해당 용도지가 허용될 용적률, 그리고 건축급상 높이 기준이죠? 높이 제한에 해당 용도지에 허용될 용적률과 높이 제한 기준에 얼마를 원합니까? 1.2배 이하까지, 1.2배 이하까지 완화 적용되죠. 그러면은, 금표가 용적률 가운데서 용적률로 완화되지만, 금표는 완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금표를 완화하면은 대지의 건축 면적이 커지고, 건축 면적이 커지면은 제공된 공개공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용적률을 완화하지만, 네, 금표는 완화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공개공지를 제공하면은, 활용해 보십시오. 활용. 공개공지를 제공한 자에게는, 연간 며칠이죠? 60일 범위 내에서, 60일 범위 내에서, 문화행사나, 그리고 판촉 활동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그래서, 공개공지를 설치한 백화점은, 그 백화점 앞마당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문화행사나 판촉 활동 등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들으면 이해를 못 합니까? 이해는 됩니까? 이해는 되는 건 쉬운 거잖아. 한번 듣고 이해되는 건 쉬운 거예요. 네, 쉬운 거니까 네, 반복하면은 정답 찾을 수 있겠죠?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네, 출제가 자주 되니까 꼭 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업상 공개공지였고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도로에서 책자 넘깁니다. 넘겨서 358페이지예요. 358페이지 중간에 봅니다. 중간에 보면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대지와 도로의 관계 설명드립니다. 교재 보시고요. 교재에 집중하십시오. 교재에 집중하세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몇 미터? 2미터 이상을 접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2미터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다만 그때 도로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포함입니까? 제비입니까? 제비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접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행이 가능한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입니까? 2미터 이상을 접하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보행이 가능한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다음 중한개 당하면은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 중한개 당하면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2미터 이상을 접하지 않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밑줄 그으십시오.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 외웠죠?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두 번째 밑줄 잘 그으십시오. 건축물 주변에 공원, 광장, 유원지까지 줄 거예요. 건축물 주변에 공원, 광장, 유원지 등그 밑에 줄 끝에 줄 거죠? 공원, 광장, 유원지 등두 번째 줄 끝에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공원은 광장, 유원지 등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을 경우에도 2미터 이상을 접하지 않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농지법상 출거십시오.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을 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이 완화됩니까? 강화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강화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연면적 합계 2000제곱 이상인 건축물 밑줄 쭉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건축물 밑줄 그시고 2000제곱미터를 빨리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공장은 줄 거고 공장의 경우에는 얼마? 3000제곱미터 동그라미 하십시오. 연면적 합계 2000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대지는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몇 미터?
6미터 이상 미칠 거야. 6미터 이상 동그라미. 6미터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하죠? 4미터 이상 동그라미. 4미터 이상을 접하도록 네,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이 완화됩니까? 강화됩니까? 강화돼요. 이걸 이해하면 외워지고 네. 그래서 설명 듣고 이해하면서 같이 한번 외울까요? 네, 앞을 봐주세요.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네,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자, 근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금방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근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몇 미터? 2미터 이상, 도로의 2미터 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하는 관계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리는 거 아니고요. 이해를 하는 겁니다. 듣고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는 거죠. 자, 여기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대 인 토지가 몇 개 있죠? 두 개가 있구나. 근데 금방 우리 건축은 이렇게 돼 있었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한다? 2미터 이상. 이 부분이 2미터 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건축법상 도로의 소요되면 몇 미터 이상이 원칙이죠? 그렇죠.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요되면 4미터 이상이 원칙입니다. 이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위쪽에 보십시오. 위쪽에 지목이 대인 토지는 도로의 2미터 이상을 접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맹지잖아요. 그러면 도로의 2미터 이상을 접하는 부분이 없는 이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저 건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요.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을 샀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그리고 이 부분의 길이가 이 부분이 도로에 접하게 되죠. 이 부분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이라면 이 대지도 건축물이 있는 대지, 즉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유권을 확보 못하면 지역권 설정에도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왜 건축구에서는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면은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을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죠? 국회에서. 그 입법 취지가 있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재난 발생 시 대피가 목적인 거죠.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건축물 이용자는 신속하게 어디를 뛰어야 됩니까? 도로를 뛰어서 안전한 대피를 해야 되니까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흔들리거나 붕괴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쓰나미가 밀려오거나 기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건축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건축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최소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2미터 이상을 접하도록 한다. 이것을 법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재난 발생 시 대피 통로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담장이 없고 허허벌판이야.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죠? 그럼 재난 발생 시 대피 통로 확보에도 지장이 없을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도로 주변이 뭐라고요? 공원, 광장, 유원지 등 근처의 금지된 공지야. 이쪽으로 대피할 수 있죠? 그 2미터 이상은 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농지법상 근처는 농막이래. 농막. 농막은 도심에 있습니까? 저 들판 가운데 있습니까? 들판 가운데. 사방이 열리는 공간이잖아. 재난 발생 시 사방팔방으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잖아. 그래서 농지법상 근처 농막은 도로의 2미터 이상을 접해야 한다?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이해가 되죠? 크게 암기할 일은 아니잖아. 대피 통로 확보가 목적이거든. 그래서 근처물이 있는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근처물 주변에 공원, 광장, 유원지 등 공지를 통해서 통로 확보되거나 그리고 들판 한 군데 있는 농지법상 농막을 건축할 때는 2미터 이상을 접하려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단, 여기요. 연면적 크기가 2000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이라고. 연면적 크기가 2000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재난 발생 시 한꺼번에 안전하게 대피하려면 더 넓은 도로 몇 미터? 6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도로에 더 넓은 대피 통로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접해야 된다고? 4미터 이상을 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재난 발생 시 한꺼번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6미터 이상 도로에 몇 미터? 4미터 이상을 접한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외웠죠? 2064. 만약에 그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이 공장이라면 연면적 합계가 얼마?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부터 6미터 이상 돌에 4미터 이상을 제팔하는 거죠. 그래서 2,064 공장은 3,064 그렇게 하면 되죠. 2,064 공장은 3,064.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업 듣죠? 7월달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죠. 한 문제만 잘 풀어도 돼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까지 인터넷 강의나 이제 본이 오프라인 이런 문제 강의를 직접 대면하고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까지 100명이 시작해서 몇 명이 지금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을까? 이런 저는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 핑계가 정당하든 불가피한 사정이든 그죠? 진짜 핑계에 불과한 핑계였건 100명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마 절반 정도는 스스로 50% 정도 절반은 여기까지 못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맞죠? 그래서 누가 앉아서 버티느냐 싸움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강의 한 두 번 들었잖아요. 두 번 들으면은 지금까지 모의고사 그 평균이 40점을 한 번도 못 넘어둬요. 7, 8도부터 문제풀이만 잘해도 충분히 합격해요. 이렇게 강의, 이론 강의 한두 번 들은 것을 그대로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을 다시 복습해요. 그대로.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강의, 이론 강의를 한두 번 들으면은 누구나 그때부터 준비 땅 하고 열심히 해도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고. 지금까지 모의사를 한 번도 못 보셨거나 보셔도 40점 이상을 한 번도 못 넘어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7, 8달. 본래 프로는 마지막에 스포트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오버페이스 하신 분은 다 중도 포기한다고. 여러분처럼 열심히 했건 아니했건 이 자리까지 버티신 분은, 그죠? 7, 8달 열심히 할 준비만 딱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거의 가능해요. 80분 이상 다 붙어요. 버티신 분은.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는 거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졸업합니다. 359페이지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입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규정이죠.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도로의 지정 절차, 지정이 핵심이에요. 지정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칙 보겠습니다.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려면 핵심이 뭐죠? 지정 공고, 지정 동그라미.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 행위지 하는 바에 따라서 그 도로에 대한 출가십시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다음이 박스 안에 몇 개 있죠? 두 개. 박스 안에 A와 B 중 한 개 다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음 출가십시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는 지정될 수 있는 거죠. 박스 안에 A와 B는 이해관계자의 동의 대상입니까?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입니까?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내려오십시오. 동그라미 2번. 도로의 폐지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자,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를 뭐하죠?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폐지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폐지 변경하려면 역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동의 줄 거면 되죠. 그리고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니까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개를 드시면 네, 핵심 키워드를 전달드립니다. 설명 들으십시오.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렸으니까 교재는 법 조문 그대로예요. 그대로니까 설명 듣고 이해합니다. 알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도로의 지정이자 지정.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하는 절차.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죠? 이해관계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고자 한다면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공용 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협의.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한 절차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 맞죠?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이것이 도로라고 지정을 하여 공고를 하려면은 그 도로에 편입 땅이 있거나 도로 설치로 주변의 토지 이용에 방해를 받는 자 등등 이해관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해관계자로부터 뭘 받으라는 거죠? 동의를 받으라는 거지. 근데 그 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프리카 밀림 탐험을 떠났어. 밀림에 와서 이해관계자 찾을 수 있어 없어? 이해관계자 나와서야 뭐할 수도 없다. 호랑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은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칙은 이해관계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는 위치가 지정 공고될 수 있다. 이해가 됐죠? 그다음에 2번.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합니다. 도로의 폐지.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고 변경합니다.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고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뭐 하라고요? 그렇죠. 이해관계인은 그 도로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에 대해 동의를 얻고 폐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 등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도로를 폐지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은 가능하지만 폐지 변경은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지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것을 비교하고 있어야 정답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겠네.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겠어? 이렇게 만들죠. 허가권자는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해관계자의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해서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을 공고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역수. 뭐 시험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이렇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접성 도로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할 때는 전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요하지만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 지정 가능하지만 폐지 변경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폐지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면 되죠 뭐. 그 다음이 359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 건축선. 359페이지의 근축법상 건축선이에요. 건축선 잠깐만요. 교재는 들 보시죠. 지금 지난해 11월에 저를 만나신 분은 이제 11, 12, 1, 2, 3, 4부터 6개월, 그죠? 네. 5, 6 하면은 8개월째 지금 이제 7개월째 저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물어볼게요. 말씀하십시오. 건축선이 뭐죠? 말씀하세요. 소리 내시고. 건축선이 뭐죠? 손님이 건축선이 뭐죠라고 물었는데 대신을 그럴 순 없죠. 보시고요. 건축선은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이잖아요. 맞습니까?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이 뭐죠? 건축선이죠. 건축을 허용하는 한계선을 그어둔 거예요. 그때 건축선은 어떻게 지정되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지정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금방 대답하실 때, 건축선이 뭐죠? 라고 하니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개요를 말씀한 건 아니죠. 건축선은 대지의 건축을 허용하는, 대지 안에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으로서, 그 지정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건축법상 건축선 원칙 보겠습니다.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 허가권자 아 건축선 지정 원칙 봅니다.
근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듭니다. 고개 드시고.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안 보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일찍 보지 말고, 여기다 집중하시고, 설명 듣고 이해하면서 그냥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그림도 일찍 그리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은 제가 이거 필기할 때 계속 교재하고 맞춰보고 어디 하는지 찾아보느라고 설명을 놓치는 거야. 여기부터 집중하고, 쓰지 말고, 교재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확 들어올 거야. 보시고요. 근데 교재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다. 한번 참아보세요. 네. 여러분, 근접구성 도로의 소요 대비 몇 미터 이상이 원칙이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요 대비 4미터 이상, 4미터 이상을 근접구성 도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근접구성 도로의 소요 대비는 4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해요. 그 소요 대비 4미터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고 있다고. 대지에 접하고 있죠, 이렇게. 이때 근접선이 어떻게 지정되냐면은 그때 근접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한다. 이 근접선이에요. 몇 미터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했을 때 4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근접선이 됩니다. 반대쪽에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근접선이 되는 거죠. 그때 근축선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근축선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 대지의 근축물을 이렇게 근축할 거 아니에요. 이 근축물을 근축할 때, 대지의 근축물을 근축할 때, 그 대지의 근축하는 근축물이 도로로 돌출할 수 없는, 도로를 돌출할 수 없는 그 근축 허용 한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지의 근축하는 이 근축물은 이 근축선의 수직면을 1mm도 도로를 돌출해서 근축이 허용되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 근축 허용 한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축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축곱선, 근축선, 네, 대지에 근축물의 근축을 허용하는 근축 허용 한계선입니다. 라고 개요를 말할 수 있고요. 근축선이 어떻게 지정되는 게 원칙이죠? 소요 대비 4미터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근축선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소요 너비가 몇 미터죠? 4미터잖아요. 4미터 이상이 원칙이잖아. 근데 소요 너비 4미터에 미달되는 도로가 있어. 4미터에 미달되는 도로. 미달되는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은 근축선 어떻게 지정할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이때 이제 교재를 보면 안 돼. 교재 보지 마. 여기만 딱 보고. 이걸 이해하고 통째로 외우면은 너무 쉬운데, 너무 그림 그리다가 설명을 못 듣고 그런 거죠. 한번 보세요. 이 도로가 2미터 도로예요. 소요 너비 4미터 이상입니까? 미달됩니까? 미달되잖아. 이 소요 너비 미달되는 도로 양쪽 방향에,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전부 대지가 있다고. 외우십시오. 이때 근축선은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걸 외우라니까? 대지와 도로의 경계, 대지와, 이때는 도로의 중심선 길이에요. 도로의 중심선. 소요 너비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중앙선 하지 마십시오. 근축곱에서는 중심선. 도로교통법은 중앙선 침범이라고 그러죠. 근축곱에서 중앙선 하면은 스티커 끊을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이걸 외우라니까? 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이니까 보세요. 양쪽이니까 오른쪽, 왼쪽 모두니까 양쪽이잖아.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얼마나 후퇴하냐면은 소요 너비가 4미터죠? 소요 너비의 2분의 1. 그럼 몇 미터죠? 2미터. 그렇죠. 이렇게 몇 미터를 후퇴하죠? 2미터. 그러니까 이 중심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미터를 후퇴한 부분의 선. 이것을 연결하면은 근접선이 되는 겁니다. 왼쪽으로도 똑같이 양쪽이니까 이쪽으로 몇 미터? 2미터를 후퇴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라고요? 2미터가 후퇴된 부분에 점 연결하면은 이것도 근접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건축선이 지정되는 거죠. 다시 할게요. 소요 너비 4m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 방향의 대지가 있으면 무엇이 기준이죠?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소요 너비가 얼마나 후퇴합니까? 소요 너비의 2분의 1. 몇 미터죠? 2m를 후퇴해서 근축선이 지정되고. 그때 근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여기요. 근축선과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포함입니까? 제곱입니까? 대지 면적에서 제곱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빗금치 부분 앞으로 대지입니까? 도로입니까?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도 근축선하고 도로경선 부분의 면적은 역시 대지 면적이 포함입니까? 제곱입니까? 제곱. 그래서 그럼 이 길이가 몇 미터죠?
4m. 4m 건축물성 도로의 소유 너비를 확보하고 그 밖에 건축수를 그어서 그 건축선 밖에만 건축을 허용하고 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1mm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도로줄을 이렇게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소유 너비 미달되는 도로 한쪽에 보십시오. 집중하세요. 거기 숨으면 안 돼요. 이러면 이게 소유 너비 미달되는 도로 3m 들어오고요. 한쪽에만 대지가 접하고 있어. 양쪽 방향의 대지입니까? 한쪽에만 있습니까? 한쪽에만 대지라고. 반대쪽에 이거죠. 뭐라고 했죠? 하천. 반대쪽에 하천이거나 철도 선로부지이거나 아니면 건축할 수 없는 경사지 등에 접하고 있다고. 이럴 때는 기준이 뭐냐면은 하천 철도 경사지 쪽 경계선 기준이야.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하천 철도 경사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수평으로 얼마를 후퇴합니까? 소요너비의 상당하는 수평까지 후퇴하는 거죠. 그럼 몇 미터죠? 4미터. 여기서 여기까지 4미터를 후퇴하라는 거죠. 4미터가 후퇴된 부분의 점. 이것을 연결하면 이것이 건축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두 가지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즉, 대지가 접한 도로의 소유 너비가 4m 미만일 때, 양쪽 방향의 대지가 있으면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소유 너비 2분의 1을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되고, 한쪽 방향에만 대지가 접하면 하천 철도 경사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후퇴합니까? 소유 너비의 상당한 수평을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되고, 이 경우 소유 너비 미달되는 도로에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모두 대지 면적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근데 왜안 됐을까? 덜 그림 그리고. 또, 이거 설명할 때 자기는 교재하고 맞춰보느라고 설명을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워진 거지. 맞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11월 달에 열심히 그렸던 그림, 그 1월 달에 열심히 그렸던 그림은 필요합니까? 소용이 별로 없습니까? 소용이 별로 없죠. 그때 설명 들을 걸 그런 생각이 들잖아. 맞죠. 이제 이론은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60페이지 보십시오. 360페이지 맨 위에 무엇이 나와 있죠? 지정 건축선 이렇게 드립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권자는 출 것이죠.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출 것이죠.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게 지정 건축선의 지정 목적이 됩니다. 지정 목적.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 손 떼시고, 국토교통법상 어디에서? 도시적 미칠 거죠? 도시적에서 몇 미터? 4미터 이하 범위. 도시적에서 4미터 이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지정 건축선이라 그래요. 고개를 드시죠. 지정교수는 설명하려고. 세 번째 건축선, 지정건축선입니다. 지정건축선. 오늘 세 번째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네,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이 뭐죠? 말씀하십시오. 지정건축선이 뭐죠? 네, 그냥 조용한 건축선이에요. 자, 다시 앞에 보시고요.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축허가권자 누구죠? 강남구청장이잖아.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본래의 건축선 말고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을 뭐라고 하죠? 지정건축선. 허가권자가 본래의 건축선 말고, 허가권자가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을 지정건축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금방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허가권자 누구죠? 강남구청장이니까 강남구청장은 본래의 건축선 말고 본래의 건축구에 따라서 지정되는 건축선 말고 네,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몇 미터? 4미터 이내, 4미터 이내에서 강남구청장이 따로
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이 있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지정 건축선. 허가권자가 본래 건축선 외에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을 지정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망설임 없이 대답하셔야 되고요. 네, 순간적으로 0.5초 망설이면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치 없이 대답할 것. 이 건축성 도로고요. 도로고 30m 도로예요. 바로 대답하십시오. 이때 건축성, 건축성 어떻게 되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그렇게 하면 되죠. 몇 미터죠? 30m니까 건축성 도로의 소유도비 4m 이상 도로죠. 소유도비 이상 도로의 대지가 접하면은 여기 4m 이상 도로의 대지가 접하면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한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한다. 맞죠? 네, 그래서 소유도비 이상 도로 4m 이상 도로의 대지가 접하면은 생각 다시 마십시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라니까. 이게 본래 건축선이에요. 근데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4m 범위 내에서 전국의 건축업성 건축학권자들이 이 본래 건축선 말고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이 있어. 보십시오. 이 본래 건축선인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인데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4m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따로 지정하는 건축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지정 건축선. 허가권자가 따로 지정한 건축선이다 이 말이야. 재량으로. 그래서 이름을 지정 건축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강남구청장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4m 범위에서 이 범위가 몇 미터 범위에서 허용되죠? 4m 이내에서. 그러니까 이 길이가 1m이거나 2m이거나 최고 4m 범위 내에서 이제 건축선을 필두로 지정하면 이것이 따로 지정된 건축선이라고 해서 지정건축이 되고요. 지정건축선하고 도로경계선 부분의 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 면적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죠. 본래 소요노비 미달되는 도로 2m, 3m는 4m에 미달되는 거 맞죠? 그때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선하고 도로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지만 여기는 소요노비 미달되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정건축선하고 도로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대지가 소유가 갑이라면은 이 삐끔 치부는 갑에게 소유는 허용이 돼요. 소유권을 허용하지만 건축선이 뭐죠? 이 대지의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이잖아요. 그럼 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이 건축 허용 한계선, 지정 건축선 1mm도 넘어서 도로를 돌출하여 건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제 지정 건축선 아셨죠? 가겠습니다. 교재. 양괄호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저 위에 지정글씨는 읽어드릴게요. 허가권자는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정비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면 국토교통,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상 무슨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4m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따로 지정된 건축물이 뭐죠? 지정글씨이라니까. 아까는 처음 읽을 때는 따로라는 말이 안 보였죠. 설명 듣고 나니까 따로가 보이잖아, 이제. 허가권자가 4m 범위 내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이 뭐죠? 지정 건축선. 그렇게 되는 거죠. 3번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문에 들어가니까 시험에 나와요. 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도로로 돌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이잖아.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 허용 한계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인데, 그 뒤에 보십시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이 자주 나온다고 지문에. 다음 줄 그으십시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동그라미 하시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는 창문, 출입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네,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됩니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잠깐 보실까요? 고개 들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건축선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이렇게 돌출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건축할 수 없다고. 근데, 지금 이거 그림 보세요. 이거 뭐죠? 창문이에요.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렸죠, 이렇게. 안에서 당기면 닫히죠. 열고 닫을 때, 이렇게 근축선의 수직면, 이 근축선의 수직면을 열고 닫을 때 넘는 구조로 된 창문이라고. 이런 창문은 이 도로미들버트, 그 창문까지 높이가 얼마 이하면 안 됩니까? 4.5m 이하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바꾸기 가면은 도로미들버트 높이 4.5m 이하에 달리는 창문은, 그러면 4.5m 이하에 달리는 창문이니까 도로미들부터 높이 1m 높이 1m 50cm 높이 달려 있을 수도 있잖아. 이 창문이 열려 있어. 이렇게 열려 있다고, 여기 이렇게 열려 있다고, 이렇게 열려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아까 피크 묻힌 부분은 대지였습니까? 도로였습니까? 도로잖아. 그럼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이 보행을 할때 열려 있으면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4.5m 이하에 달려 있으면 화물 자동차 등에 부딪힐 수 있죠. 근데 4.5m 위에 달려 있으면 화물차나 보행에 이제 방해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로미로부터 4.5m 넘는 위치에 달린 창문은 근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수 있지만, 도로미로부터 높이 얼마? 4.5m 이하에 달리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근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죠. 제4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는 네, 휴식 후에 네, 진행을 준비합니다.